사이 공동 성명서 중에 발췌 한 부분인데요. 무니칸 목사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일체임을 천명하였다.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하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험 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요 가장 큰 깃 89년 4월 2일 평양에서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했고요. 가장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때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게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중의 부활이다. 이 문구가 이때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6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6년 작년 2월달에 한신대 MDB 졸업하면서 석사 논문을 민중신학으로 본 무니칸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니칸 목사님 작년 추모식 때 여기에 놔뒀던 걸 그 당시 수사기관에 여기서 강제로 화장을 먼저 하고 유고를 져가지고 그냥 한강변에 이렇게 뿌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에는 유골이나 이렇게 관련된 거는 지금 없고 여기 이제 묘소만 여기
백계현 선생님 기념관이 태화동에 태양로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통일문제연구소가 백계현 기념관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배운재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 같이 사상계도 그 사상계 편집장도 하시고 이제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CRS의 또 편집위원도 하고 나중에 그 함석근 선생님까지 지금 그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일도 하고 또 평생에 고무신 하나만 신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될 겁니다. 아마 올해 가을쯤에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아마 한 1~2년, 2년 가까이 시간을 잡고 아마 여기에 기념관을 좀 끌려고 할 겁니다. 오늘 이혜주 선생님의 장단을, 장단의 그 힘에 저희 몸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장단도 함께 이 아름다운 봄에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면서 박수를 치는데 힘있게 첫 번째 장단을 다음 에너지로 불러모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족화해센터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마리 이사학 수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정면은 여기 민족 참회화 속죄 성당이고 저쪽 건물은 민족화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화 속죄 성당은 여기 바깥에 보이는 저 모자이크 화가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외형을 보시면 다른 일반 성당과 다른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 성당을 재현하고 있어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외형을 좀 보시고 여기 모자이크화예요. 저게 유리 모자이크화. 그래서 일반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화 기술을 사용해서 북한 작가들이 작품을 한 그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색풀로 제작을 해서 북한 작가들의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성당 안에 있는 방구형 유리 모자이크화를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모습을 보시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여기 성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만든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적으로 지금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인데 이 파주에 북한강과 임진강의 분단선을 넘어서 만나는 교화 지점에 있는 경기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중요한 위치적으로 중요한 또 성당입니다. 그래서 1945년 광복했지만 북한에는 많은 성당이 있었는데 57개의 성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침묵의 교회로 하나도 이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신 이제 저희는 추기경님이라고 합니다. 높으신 이제 성직계에 있어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제안으로 2006년도에 제안으로 이 민족화해센터와 참회화 속죄 성당을 이제 결립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정정 60주년을 맞아서 2013년 6월 25일 날 봉헌이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옆에 있는 민족의 화해센터, 민족화해센터라는 또 교육의 장소가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외형이랑 내형이 북한 지역에 있는 성당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형은 평양교구에 있는 신의주 진사동 성당을 재현하고 있고 이 내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특이해요. 목조 건물 위에는 이렇게 있고 천정이 좀 높죠. 이런 함경도 덕원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 내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옆쪽에 보인던 민족화해센터는 또 메리놀 평양 서포에 있는 메리놀해 건물을 또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왜 재현하고 있냐.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북한 교회에 사라져서 없어진 그 교회를 잊혀져 가잖아요. 잊혀져 가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교회와 남북 교회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성 미술 작품이랑 저쪽에 가시면 북한 작가들 또 작품이 있어요. 그런 남한과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꾸며서 잊혀져가는 그런 교회를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방구형 미술품, 성미술품 보시면 아까 정면에 보셨던 그 작품이 북한 작가들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북한 작가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샘플로 보낸 작품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엄청 잘 하셨죠. 네. 그 작품을 인정받아서 이 작품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이 작품. 지금 보시면 그냥 그림으로 보이시는데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화예요. 유리 모자이크화. 유리 모자이크화인데 이게 1억 5천 개 유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기량을 갖춘 근데 그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만습
평양 마흔수대 창작사 펴카 창작단이라는 그런 공은 작가 7명이 중국 단동에서 그때 당시에도 남한과 북한이 왕래가 있긴 했지만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갈 수 없고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 단동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그림은 우리나라 신부님 장근선 신부님이 밑그림을 그리셨고 그 밑그림의 작품을 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 합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단동에서 만들어온 작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붙이는 작업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네 분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네, 순교자들. 순교자들 아시죠? 개신교 신자분들이니까. 근데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분들이 북한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분들이 남한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남북 순교자들 8분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참 많은 성미술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면, 요 제대 보시면, 제대 어린 양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는 흉배, 흉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그 흉배에 호랑이나 학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 양응을 넣어서 우리 산과 바다 이런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제대 안에는 평양에서 퍼온 흙이랑 또 우리 앵베르 주교님의 프랑스 고향인 그 땅에서 온 흙, 또 북한 조선시대의 순교자들 그런 성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잘 안 보이시죠?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예. 비둘기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저희는 천주교에는 감실이라고 해요. 감실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예. 저기 십자가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 예. 또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 뒷면에 예, 노을은 오후의 노을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예. 다른 표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면 새벽 그 저 노을이 오후가 아니라 여명, 해가 뜨는 새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북한 사람이 와서 이제 순례로 오면 물어봐요. 제가 이러한 양식을 북한에서도 볼 수 있냐? 모자이크화. 예. 네. 아세요, 좀? 북한에는 이 모자이크 기술을 언제 쓰냐면 모든 강공수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데에 모자이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근선 신부님이 왕래가 있었을 때 북한에 가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이 성당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화 기술은 색이 바라지 않고 오래도록 가고 또 멀리서 봤을 때 학연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근데 북한에만 모자이크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이탈리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제작하는 시간이랑 비용이 북한이 가장 짧고 돈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작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문향이 있잖아요. 문향. 의자 성전 여기 성단 장기틀이라고 해요. 저희는 문양이 저 여기 보시면 문양이 있죠. 성전 의자 옆에 문양이. 예. 이 문양은 이 의자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제작을 했어요. 외관 베네딕토 회라고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작을 했는데 이 모양은 거북기 모양이에요. 거북기 모양. 예, 모양 이름이. 근데 이 거북기 모양을 새겨 넣은 이유는 영원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작품과 요 성당의 취지는 모든 민족의 화해와 일치와 통일, 평화 이런 의미를 새겨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뒤편에도 보시면 또 모자이크화가 있어요. 또. 예.
그래서 평양 대동문과 가누리 주교자 성당이 있는 오른쪽, 제가 보이는 오른쪽이 있고 그 옆쪽에는 함경남도 덕원, 성 베네딕토 대수도원과 신학교 정경을 이제 모자이크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1930년도 촬영된 사진을 모자이크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평양 대동문 가누리 주교자 성당에 보시면 버드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예, 버드나무. 평양은 버드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경이라고 부르는데, 많아서 류경이라고 부르는데, 평양의 상징인 버드나무를 함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십자가로 양옆에 늘어선 성인 성녀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성당 있죠? 명동대성당 가면 똑같은 양식이 있어요. 예. 이거는 데이시스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서 기도한 그런 간청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면 결국 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향으로 미술 작품과 이 성당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성당은 2004년도에 이제 참여 속죄 성당과 민족 화해 센터가 이제 설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설립을 제기했던 또 주교님이 계세요. 추기경님이 정진석 추기경님이 계신데 그때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예수 성심 대성당을 이 참여 속죄 성당을 모델로 삼았어요. 네. 왜냐하면 몽마르트 예수 성심 대성당은 1870년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당시에 많이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거를 참회하자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당도 1950년도에 한국 정제 다시 그랬잖아요. 남북이. 그런 거를 서로 화해하고 참회하고 속죄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성당도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라고 하고 그런 회개의 뜻을 담고 있는 회개하자고 뜻을 회개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그 성당을 또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와 속죄 성당에 설치된 많은 성물들은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뜻으로 많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의 정신을 또 이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뭐 루르드 성모상도 있고 또 많이 한반도의 일치를 기원하는 한반도 또 성모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이 있고 또 이 성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향으로 매주 토요일 3시, 오늘이죠. 오늘 3시에 토요 기도회가 있어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매주 3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민족의 화해 센터에서는 DMZ 걷기라고 해서 또 우리가 DMZ 타면 또 평화 분단의 상징이면서 또 일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걷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자면 이 성당은 아까 뭐 몽마르트 뭐 그 성당을 모델로 했는데 또 한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교회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 독일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독일 통독의 초석이 된 월요 대목의 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 민주주의와 통일의 성지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1989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성당에서 바쳐지는 모든 기도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가 바쳐져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또 예, 주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순례를 다녀가고 또 북한의 실향민들 예, 기도 어디 마음 붙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또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체험한 여러분들도 이제 또 같은 지향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평화의 사도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장호건이라고 하고요. 우리 권 국장님이나 또 김 선생님 대장은 잘 아는 분들이고 하여튼 여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순례길에 나서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서는 선거 동안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일들을 좀 여기다가 좀 토로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묘소는 요 부분만 현충 시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공원은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념사 앞에하고 저희 집안에서 이 꽃이랑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어서 내년이 이제 50주기라서 큰 행사를 좀 해야겠다 해갖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끝에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게 있어요. 거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장 선생님 기념관질. 기념관을 기획했는데 벌써 오신 지 여기 오래됐는데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하려고 해서 허가도 이제 받고 해서 아마 5월달, 이번 선거 끝나고 5월달쯤 되면은 장준호 선생님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범국민운동으로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장 선생님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 그 나라가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친일파에다 민족을 때려 뭐 힘들게 맺는 사람을 위해서 뭐 기념관 진다 뭐 수백억을 들여서 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애국자들도 또 생각이 깊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 기념관 짓는다는 거는 친일의 사고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가장 대층에 있는 장준호 선생님 기념관도 짓자. 그래서 범국민운동으로 모금해갖고서는 보이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공개가 되고 공포하게 되면 그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갖고 범국민 모금운동. 1,000원씩, 뭐 5,000원씩, 만원씩 해갖고 그들이 뭐 수백억 한다는데 여기는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기념관저서는 하는 일이 통일 민족 통일 대안학교를 설립하기엔 전초 작업으로 아마 여기다가는 장 선생님 기념도 하지만 조그만하게 초당처럼 해서 저갖고 파주 일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가리키고 하는 통일 문제하고 민족 문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뭐 이런 자리에서 하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시다시피 왜 기념관을 갖다 이승만이랑 대척점을 놔야 되느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친일파들도 있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 미국 CIA에서 정보 공개한 것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그걸 이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그 하는 과정에서 들어와서 반민특위 없애고 친일파들을 자기 호위무사로 만들어갖고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게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70여 년이 지난 동안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나와갖고, 차라리 이완이는 벌써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뿌리들이 살아남아갖고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막 좀 막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올 때, 전 매일 옵니다. 여기 아침마다 출근할 때 들려서 인사드리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습니까? 딴 것보다도 정치야 뭐 그렇다 하지만 도대체 일본 아이들이 다시 이 땅에다 발을 들여 놓으려 그러는데 그거 협조해갖고 한 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부의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거행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고 집안에서 알리고 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 계몽을 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박수.